결국 손흥민이 지난 강남클럽 방문 허위 사실을 올린 클럽 직원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손흥민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강력 대처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실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손흥민 측은 그동안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탁구게이트 이후 손흥민의 소셜미디어에 직접적으로 손흥민을 비난하는 욕설이 쏟아질 때에도 침묵했습니다. 그 비난 중에는 이강인을 의도적으로 공경에 빠지게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확산되었고 많은 네티즌들이 사실은 이강인이 피해자이다라고 믿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측은 이제 클럽 사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클럽 관계자들만 고소했지만 향후 팬들의 제보들을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과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소속사의 이런 경고는 이제는 말로 그치지 않고 일일이 다 고소하겠다는 발표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그동안 손흥민에 대한 가짜뉴스는 다양한 형태로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 대한 가짜뉴스는 유튜브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천문학적 금액으로 장기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황당한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는 손흥민 관련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조회수를 꾸준히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구 채널에도 가짜뉴스가 대세가 된 상황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났다는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맨시티에 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축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는 네티즌들은 실제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이미 확정되었고 만수르와 영국 축구협회가 직접 나섰다는 주장부터 라커룸을 비우고 이미 토트넘을 떠났다는 영상이 대박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포시는 이미 수차례 손흥민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토트넘에서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황당무계한 내용을 지적했는데 도리어 많은 시청자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댓글에 벌써 짐을 싸들고 떠났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비난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짜뉴스를 믿고 프렌프시에 악성 댓글을 쏟아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시즌이 끝날 쯤에는 손흥민과 토트넘에 관한 정확한 뉴스와 이적 관련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전혀 주목을 받지 않았고 조회수는 전혀 오르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은 또 짐을 쌌고 만수르나 펩 감독과 이적 완료 만찬을 했다는 가짜뉴스가 대박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시즌 뉴캐슬전에서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에게 고함을 치고 후반에 바로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에서도 그동안 토트넘을 위해 고군분투 고생만 한 손흥민이 또 비난을 받고 있다며 우려하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이런 기사에 결국 많은 한국 팬들은 잘 되었다, 이번에는 진짜 토트넘을 떠나자, 이런 대우에도 안 떠나면 손흥민도 안 본다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때부터 유튜브에는 손흥민이 크게 분노했다, 훈련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시간 맨시티의 펩 감독과 비밀리에 이적 사인을 했다, 현재 레비 회장과 포스텍 감독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제목의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캐슬전 이후 일부 채널들은 거의 매일 가짜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계약을 파기하고 레비와 포스텍에게 화를 크게 내고 협상장을 나왔다는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코치가 결국 토트넘을 떠나겠다고 통보했다는 영상부터 맨시티의 수석 코치가 손흥민의 영입을 전격 발표했다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소식에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이 큰 충격을 받고 그동안의 무례에 대해 사과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부터 로메로와 벤탄쿠르가 눈물을 쏟았다는 속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에는 만수르와 펩 감독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이번에 이사한 손흥민의 집을 만수르가 구입해줬다부터 연일 환영 만찬을 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는 폭발하면서 한국 축구 팬들은 토트넘을 진작 떠나야 했다라며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속보는 대부분 황당한 가짜뉴스들입니다. 황당하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올렸고 댓글에 손흥민 잘했다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좋아요는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현재 손흥민의 팬들이 토트넘에 크게 화가 나 있어서 황당 썸네일에도 클릭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실제처럼 확산되어서 토트넘 구단 관계자나 관련된 선수나 감독들에게까지 악성 댓글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레비 회장이나 포스트 감독이 손흥민에게 구박을 하거나 무시를 했다고 하면 바로 소셜미디어에 엄청난 욕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터진 사건은 이강인과 관련된 탁구 게이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손흥민의 안티팬으로 열렬하게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탁구 게이트 사건 전후에 생겨났습니다. 이제 손흥민 소속사는 이 모든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에 적극 모니터링하고 일일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손흥민의 소속사는 허위글을 올린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클럽 영업 직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클럽 직원들의 글이 손흥민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내는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일 토트넘과 미넨과의 친선 경기 직후 한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이 미넨 선수들을 데리고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았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선수들의 유니폼과 사인을 다 챙겼다고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손흥민이 술값으로 3천만 원을 썼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토트넘 선수들이 영국으로 떠날 때 손흥민만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클럽에서 노느라고 함께 가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클럽 직원이 올린 사진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면서 촬영을 못하도록 완전히 통제했다고 하더라는 주장까지 덧붙여졌습니다. 결국 기정사실처럼 확산되면서 차츰 이것은 가짜뉴스이다라는 확인이 되었고 클럽 직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글을 올린 직원은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말라, 나는 김흥민 형을 말한 것이다 라는 해명을 버젓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소속사 측은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전하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클럽의 영업 직원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튜브뿐 아니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손흥민 비방글과 가짜뉴스는 실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흥민이 사고를 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은 대부분 걸릴 정도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발 가짜 뉴스는 만들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맙시다.